네. 얼추 모양이 좀 나왔죠? 밤에 또 혼자 꽁얼꽁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 자체의 모양을 좀, 네. 약간 너무 퍼지는 게 싫으면 자꾸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냥 호박 하나를 만든 것 같네요. 네. 저는 한번 이것도 이제 사진을 찍어보려고요. 요 단계부터 해서 이제 할로윈 날, 할로윈에 데뷔하는 마녀로 입문하는 그 새내기 마녀죠. 이름은 제가 지금 페파. 아니, 원래 이렇게 그 라임을 그렇게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 뭐 독이면 데니 더 독, 뭐 캣이면 신디 더 캣, 이런 식으로 동화책에서 보통 그렇게 이름의 앞글자를 라임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펌킨 마녀는 약간 P자로 시작되는 이름이면 좋겠는데, 네, 저는 페파라는 이름이 페파픽 정말 좋아했죠. 네, 연극 오자마자 애들 CBB 채널에서 맨날 봤었어요. 애들 태어나서 걔네들이 페파를 보기 전부터 저는 페파를 좋아했어서.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이런 것들은, 네, 어디가 조금 눈에 좀 거스르게 주름이 있다 싶으시면 안에서 솜으로,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몰아서, 저도 지금 보면 약간 이쪽이 솜이 많고, 이쪽이 조금 솜이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중앙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몰아봐야죠. 네. 아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이거 뜨는데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래요.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짜, 이제 여러분은, 전 저렇게 커도 좋은 것 같아요. 154코쯤. 154코에 8cm쯤 뜰수 있습니다 싶으시면, 그래요. 해봐요. 그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작아도 될것 같고, 저는 요게 조금 작으면서 그러면 요 무늬 여기도 조금 좁아지겠죠? 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건좀더 모자가 씌워지는 형태였지만 막상 이제, 네, 물리적으로 여기다가 힘을 가하고 놨더니 모자가 낮아지는 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냥 얹어지는 형태의 모자가 됐지만, 네, 꾸며서 쓰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아, 색깔이 괜찮은 게 있으면 약간 노란색으로 너무 튈까요? 요색으로 할까요? 뭐 벌레? 아, 이거를 한 3~4코 정도로, 네, 이렇게 길쭉하게 벌레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벌레 한 마리 만들어서 핀 해갖고 이렇게 꽂아줄까? 그냥 꿰매주기 그러면. 네, 얘가 지금 키가 커갖고 잘안 보여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 네, 위쪽엔 주름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정면은 이렇게 됐어요. 네, 이거 근데 이렇게 그냥 위에다 얹어 놓는 모자라서 사실 되게 다양한 사이즈 애들한테 다 맞더라고요. 아, 저 이것도 만들었어요. 네, 저번에 그거 풀어갖고 두 개를 약간, 네,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서 조금 길게 해서 빗자루도 만들었어요. 네, 이 아이 이제 할로윈 때 데뷔하는 신입 호박마녀인데, 네, 이제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갖고 사진 좀 찍어주려고 저것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 모자가 지금 이렇게 얹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진짜 온갖 아이들한테, 네, 블라이스한테도 씌울 수 있어요. 끈은 막 리본이 묶일 만큼 길진 않아요. 근데 이거 레이스 리본으로 끈을 떴는데 레이스 무늬는 잘안 보여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구겨지고 돌아가고 막 그래갖고. 근데 좀 편하게 떴다? 레이스 무늬로 떴는데 뭐가 편하냐고요? 제 말을 믿어봐요. 거단거단 거. 고무단 뜨는 것보다는 여러분 훨씬 편했을 거예요. 얘도 잘 맞고요. 우리. 이게 얹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머리형에 착샷 대마왕이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강렬하게 호박마녀인데 막 섹시해 지금. 세상 너무 예쁘네요. 얘도 꼭 사진 찍어주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사진도 올렸었죠. 저는 모자를 말릴 때 살짝 젖었는데 더군다나 여기 지금 안에가 검은색이었잖아요. 끈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혹시 물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젖어갖고 말릴 때는 큐베이비한테 말렸는데, 와, 여러분, 우리 큐베이비 귀여운 것좀 보세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귀엽죠? 네. 진짜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아이들 머리에 큐베이비 저기 이기 큰 헤드도 지금 머리만 이러고 있죠? 바디도 없고. 얘도. 얘 이렇게 씌우면서, 그죠? 귀 이렇게 약간. 모든 게 없다. 동물 모자를 썼는데 그 동물이 또 모자를 써요. 우리 저기 미친 토끼. 미친 토끼도 한번 약간 이렇게 귀 눌리게. 네어
뭐든 잘 어울린다. 어? 여러분 또 하나의 어떤 마성의 모자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못내니 루크룰루 3기 못내니한테도 한번 시키자. 잘 어울리겠죠. 뭐 얘도 거의 착착 대망이라서. 이거 봐 이거 봐. 얘네 약간 이렇게 씌우면 되겠다. 양갈래 머리 뒤쪽으로 해갖고 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죠? 진짜 호박 요정 같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트롤이라고요? 호박 트롤? 저는 사실 할 때는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약간 사실 다시 뜰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이 판을 너무 커서 솜이 제대로 빵빵하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좀 무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갖고 모양이 잘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발표는 해놨는데 끝을 내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씌워도 정말 찰떡처럼 호박 요정으로 못생겼다고 놀리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조금 밋밋하시면 여기다가 네 벌레 한 마리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레한테 이제 이름 줘줘야죠. 뭐 이런 거 마크 아니면 벌레 이름 세바스티안 뭐 이런 거 이름 줘줘갖고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네 의상을 열심히 달려야죠. 의상도 저 이제 여기서 많이 시행착오도 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꼬매거나 이렇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상도 이제 무리 없이 쭉쭉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호박모자 모자 보내팀 여러분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하나 뜨시면서 할로윈 준비하시면서 혼자 이제 키득키득 되면서 이에 저에 씌워보시면서 그렇게 또 할로윈을 즐겨보시길 바래요. 네, 아직은 얘기하기 이르지만 나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약간 민망해요. 하지만 이렇게 끝을 내볼게요. 해피 할로윈.